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아 저는 그 95년생입니다 하니까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진짜 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직전이고요. 원래 대학을 가기 직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자 3월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별로 미리 배움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각 학교별 모임이 있어. 미리 배움터, 예비 학교, 입반식 이렇게 있거든요. 자 미리 배움터는 뭐냐? 각 단과대별로 제가 정경대학 입학했으면은 통계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경제학과 이렇게 네개 학과끼리는 조금 섞어 미리 배움터에서. 근데 거기서도 전반적인 정보들 줘요. 전반적인 정보 학교에 관한. 자 그래 초반에 이제 3월 전이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24살에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막말로 이제 애들하고 친해져야겠다. 왜냐면 제가 3월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됐어? 95년생이요. 했을 때 뭉크의 절규 나오는 것보다는 2월 달에 조금 와리가리 쳐주는 게 낫어. 왜냐면 나는 어쨌든 이렇게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미리 배움터 전에 저희 행정학과만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비공식 정보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여기 이제 엑스맨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엑스맨이란 건 뭐냐? 자기가 새내기가 아닌데 새내기인 척을 하는 거야. 새내기인 척을 하고 그 모임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모를 열었던 친구가 제가 18학번인데 17학번 선배였어. 근데 나보다 이제 어리죠. 많이 어리죠. 근데 그 선배가 이제 그 비정모를 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였죠, 서로. 나는 이제 알았지. 대충 프사만 봐도 너무 자기가 그 새내기인 양 너무 고치는 거야. 막 고려대학교 띄워놓고 보통 새내기 합격하자마자 오히려 그 전까지 띄워놓지. 막 고려대학교 띄워놓고 고려대학교 경관 올려놓고 마치 자기가 새내기인 양 곱봉에 차 있는 양 그렇게 올리는 거야. 아 나는 이제 엑스맨의 눈치를 깠지. 나 인생 짬밥이 몇 년이냐 이 친구들아. 70명이 있었는데 비전모가 한 20명 정도 모였어. 안함에서 모였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수서였으니까 수서에서 올라가지고 갔는데 내가 좀 늦었어 그날. 웬만하면 안 늦는데 5시까지였는데 내가 5시 반에 왔어.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책상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길게 20명이 쭉 앉아있더라고. 근데 눈치를 깠지. 나 보자마자 눈치를 깠지. 저 중앙에 늘 부장석 있잖아. 사이드 쭉 앉아있고 가운데 자리 있잖아. 저 자리가 무조건 엑스맨이다. 딱 이렇게 맥주잔 딱 들고 약간 요 포스로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 요건 습관을 못 숨겨. 1학년 한 바퀴 돌았던 그이 팔목 모양을 못 숨겨버리거든. 아, 이게 꼬여있어. 이미 꼬여있어. 그래서 아 엑스맨이고 야, 몇 살이야? 들어와! 어이, 브라더! 나 혼자 이제 혼자 업된 거야. 애들은 이제 새내기니까, 당연히. 이제 코트 막 노란색 코트 입은 애도 있고, 막 이제 막 샤랄라 하면서 이제 나름 막 새내기가 됐잖아. 그럼 먼저 막 애들 파마를 해. 남자애들은 이제 파마를 하고, 그 다음에 안경을 벗습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를 박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이제 약간, 처음에는 막 깜깜하고 렌즈가 안 어울리니까, 이거, 안경 금방 뺀 분들 아시죠? 안경 오래 끼다가 뺀 분들 아시죠? 눈이 약간 자연스럽지 못하거든? 그리고 파마는 너무 세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올라가 있어. 여기서 꺾여버려. 야, 파마가 여기서 꺾여. 그러니까 머리를 길고 파마를 해야 돼. 머리가 자른 상태에서 파마를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질비한 거 처음 알아서 아 귀엽네 이 친구. 난 이제 파마를 안 했지 막말로. 왜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머리가 길겠냐 이 자식들아. 빡빡 머리였는데 씨. 난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오자마자 여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았어. 여자애 남자애 이렇게 앉아서 쓱 봤는데 진짜 애기야. 사수했을 때네 번째 수능 고사장 딱 들어갔을 때 느낀 게아 베이비다. 애들이 진짜 어려. 삼수까지는 왁구로 이제 비빌 수 있었는데 사수부터는 못 비벼. 그냥 베이비야. 그 정도로 인생 격차가 벌어지거든. 주름살이 99년생이니까 이제 몇살 차이? 4살 차이잖아. 와 사이즈가 딱 나오더라고. 아 이거는 이제 삼촌이다. 삼촌 포스다 해서 서로 신입생이니까 인사하고 이제 엑스맨 친구가 자 저희 엑스맨이 새내기인 척 해야 되니까 자 저희 새로운 새내기 분도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해볼까? 이러는 거야. 거의 내가 마지막으로 온 거야. 너무 늦어서 지금 그날 이제 자기소개를 시작하게 됐죠. 자기 고등학교하고 이제 이름만 딱딱 말하지. 안녕하세요 뭐 어디 최고에서 온 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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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쭉 해서 이제 내 차례가 왔어.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 5년 흘렀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5년이 흘렀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일단 외대부고 졸업한 김민우입니다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애가 바로 놀라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뭐지? 냄새가 나나? 군바리 냄새가 나나? 슈밤바 이랬지. 나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외대부고 졸업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후배인 거야. 그러니까 후배인데 동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 나랑 나보다 고등학교 후배인데 같은 동기로 들어온 거야. 일단은 그래서 난 그것도 위기는 기회다.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지. 난 할 수 있어. 한 바퀴 돌고 난거 같죠. 딱 침묵. 무 하나도 안 집어먹어. 그때 제가 딱그 자기소개 끝나고 이제 엑스맨도 다음 차례가 없는 거야. 다음 코너를 생각을 안 해왔어. 그래서 나 엑스맨 쓱 표정 보고 쓱 보고 나는 포크 딱 들었지. 포크 들고 무를 빡 찍었어. 근데 무를 빡 찍으니까 아무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딱 찍고 나는 이제 무를 딱 먹으면서 노란색 코트를 입고 있는 나의 후배한테 혹시 그 땡땡땡 선생님 아세요? 이런 거지. 그래서 오 알아요 근데 아 저 뭐 그 선생님 뭐 담임이었다니까 몇 기세요? 이런 거죠. 저 7기 하니까
이런 거야. 어, 저 10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재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치킨 무식 토크 했거든. 그러니까 치킨무로 이제 핑핑핑핑한 거야. 얘들아, 내가 사랑에는 서툴지만 이게 친목질엔 능해요. 어? 친목질엔 능해요. 조직 생활엔 얘들아. 치킨 무식 토크 해서 찌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막 풀어갔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더라. 그래서 아까 나 견제하는 눈빛. 어? 얘 뭐지? 새내기인가?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어, 얘들이. 쓱 이제 나도 바치 스캔 쓱 이제 스캔하고 이제 쓱 와리가리 치다가 이제. 나이는 처음에 안 밝혔거든. 민감한 그런 사생활들은 처음에 안 꺼낸다고. 그건 자유롭게 토크할 때 꺼내게끔 만드는 거지. 맞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한 양념치킨 한 개하고 프라이드 한 두 개 들어갔지. 그러니까 입이 서로 달달해졌을 때 이제 추가적인 토크가 들어가죠. 그때가 비정모 1월이기 때문에 정시 지원은 없었어. 다 수시야. 재외국민도 계셔. 러시아 분도 계셨거든. 그러면 그 수시 내에서도 고대 학교 추천 원하고 학교 추천이 예전에는 고교 추천을 면접에서 고추였거나 합의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최초합이냐 추합이냐 이런 얘기까지 간 거야. 아, 저 나 문 닫고 왔다고. 나 6번으로 문 닫고 왔다고 하니까 개 웃긴 게 뭐냐면 나 오른쪽에 있는 여자애 있지. 걔가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안 뚫렸으면 끝난 거야. 맞은편에 있는지 걔가 3번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날 수만이에 끝나고 나서 엄청 찾았단 말이야.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있잖아. 소리 없는 아우성. 안녕하십니까. 수능이 끝난 겨울날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쑥 깔아주고 제가 행정학과 일반적인 예비 6번인데 혹시 빠질 수 있을까요? 이거 계속 하루에 5개씩 올렸거든. 근데 내가 아이디 이름이 마지막 수능이었나 그래서 거의 강백호였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목격했던 아이디가 나오는 거야. 닉네임이 그 빅뱅 영상 찍어준 애야. 그래서 걔랑 막 하이파이 치고 나 난리 났지. 수만이에 마지막 수능? 그러고 이제 레전드 이제 나이털기가 나옵니다. 야 뭐야 이러고 이제 어 그럼 혹시 몇 살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합이고 하니까 이래저래 분위기가 다른 건 다 얘기했고 이제 나이를 얘기하고 아 저 20살입니다 뭐 20살입니다 하고 맞은편에 있네. 내가 이거 이 역사적인 이 대화. 이 친구가 목소리 자체가 약간 사오정 느낌 나거든요. 아 저기 그러면 그 몇 살이에요? 아 진짜 목소리가 이래. 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아 저는 그 95년생입니다 하니까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진짜 근데 중요한 게 옆에 있는 애도 분명히 내가 7기라고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아 저기 무마시키지 못해. 그때 이제 오픈이 됐잖아. 근데 그게 마치 지진 헤일처럼 소리 없는 아웃처럼 퍼져나가. 95년생입니다 딱 쳐다봤는데 옆에서 뚝뚝뚝뚝 그 20명이 전부 그 목소리가 작았는데 그래서 그 개거품 덕분에 저기 무슨 일이지 하면서 계속 눈빛이 꽃게 마냥 계속 돌아가. 근데 돌아가다가 내가 마지막에 딱 봤는데 그 엑스맨은 아니 그 친구는 미리 서류를 보고 들어왔나 봐. 학생회 하는 애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들어오니까 아씨 이제 한 1시간 흘렀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술게임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서 레전드. 내가 술게임 알겠어 모르겠어? 다 알지. 내가 술은 못 먹어도 술게임은 다 알지. 내가 술게임을 모르겠냐? 내가 군대에서 미팅할 때 얼마나 내가 당했는데. 여기서 제가 오지게 텁니다. 내가 그 엑스맨보다 술게임 더 잘 알잖아. 근데 막 엑스맨이 술게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나 약간 이거 유사 강사잖아. 근데 걔가 혹시 저기 계신 우리 민우하고님께서 술게임 설명해서 애들 다 웃는 거야. 기회다. 이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다 해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먼저 말하지 말고 말할 타이밍 왔을 때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때부터 유튜브 시작해요. 아 그러면 저희 처음에는 딸기 게임으로 가셔야 돼. 딸기 게임을 한 거야. 딸기 게임 쉽잖아. 그래서 박자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 설명하고 설명을 말끔하게 하니까 거의 북한이야. 기립박수가 나와. 아 이렇게 박수가 나와요 진짜로. 사장님도 보더라. 사장님도 민우가 좋아하는 무슨 게임 스타는 딸기가 좋아 좋아.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텐션 올라가니까 뭐야 노망 났나? 야 뭐야 아 이 노인네 뭐야 이 틀딱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해 이러면서 그래서 같이 해 지들도.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재외국민이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거야. 딸기 거의 이제 소련 여자 나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드립을 아 그럼 러시아어로 딸기가 뭐죠 이러니까 스타벅스 그래 스타벅스 이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빵 터뜨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비정문 그렇게 스무스하게 끊어서 20명한테 나의 이름 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